현대자동차 제네시스 브랜드가 4년 만에 G80 완전 변경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제네시스는 G80을 통해 국내 고급 세단 점유율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G80은 디자인 부분에서 가장 큰 혁신을 이뤄냈는데요. 기존 대비 전폭을 35mm 늘리고 전고는 15mm 낮춰 후륜구동 세단이 갖출 수 있는 세련미를 강조했습니다. 전면부는 제네시스의 대표 디자인 요소인 크레스트 그릴과 두 줄 디자인의 쿼드램프로 웅장한 이미지를 구현했습니다. 후면부는 쿼드램프와 말구병태로 둥글게 음각 처리한 트렁크 표면을 통해 독창적인 인상을 표현했습니다. 좌우로 길게 뻗은 트렁크 상단 크롬 장식과 전동 트렁크 버튼은 제네시스 로고를, 듀얼 머플러는 크레스트 그릴을 연상시킵니다. 실내는 시트와 스티어링 휠에 천연가죽 소재를 입히고 원목의 색상과 질감을 그대로 살린 목재 장식을 곳곳에 더해서 럭셔리 세단에 걸맞은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을 완성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12.3인치 계기판, 14.5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을 탑재해 주행 중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했습니다. 다양한 색상도 G80의 장점입니다. G80은 화이트, 그레이의 두 종류 무광색과 레피스 블루, 핀도스 그린, 사하라 베이지, 블레이징 레드, 우유니 화이트, 세빌 실버 등 14종류의 유광 색상을 적용했습니다. 디자인뿐 아니라 주행 성능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G80은 2.5L 가솔린 터보, 3.5L 가솔린 터보와 2.2L 디젤 등 3가지 라인업으로 출시했습니다. 이 중 3.5L 가솔린 터보는 최고 출력 380마력, 최대 토크 54kgm로 동급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제네시스 3세대 후륜구동 기반 플랫폼을 적용해 차체를 낮춰 무게중심을 아래에 둬 넓은 승객 거주 공간을 확보하고 주행 안정성도 높였습니다. 차체 19%의 알루미늄 등 경량 소재를 적용해 공차 중량을 기존 대비 125kg 줄여 연비와 동력 성능을 올렸습니다. 가격은 2.5L 가솔린 터보 5,247만원, 3.5L 가솔린 터보 5,907만원, 2.2L 디젤은 5,497만원부터 판매합니다.